그러고 보니 마녀 고기는 맛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레알? 노노! 레알 노노. 내말 존나게 안 들어. 도망가야지. 이스케이프. 튀어야지. 뭐야? 기대 이하잖아. 자, 그럼 마녀는 과연 어떤 맛이 나는 걸까? 너 노맛, 맛 없음, 무맛!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말 거면 내가 응? 이러고 있겠니? 늦었어. 왜냐면 저 상어 이미 뒤졌거든. 느든. 그럴 리가. 거짓말. 진짜야. 사메키치. 사메키치. 싫어. 싫어. 냠냠. 배드엔딩 1, 바다의 마물. 뭐 그럭저럭이네. 그러게, 내가 아까 만 없앴잖아, 이씨. 대해원과 와다노아라. 그리고 다리차올라 만화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감이 좋네. 마사카 불길한 일이 있기 전에 막 감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갈 시간이야. 좋아, 슬슬 준비하자. 준비하러 가볼까요? 다들 슬슬 갈 시간이야. 준비는 됐어? 준비 오케이. 괜찮아. 준비됐어. 응? 그럼 갈까? 갑시다. 미네로 구라치고 있어. 어떤 굴한지 참 궁금해보군. 굴 궁금하군. 와다노아라도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 매우 힘들어서 스포하는 개생이 되잖아, 이씨. 나 술에 강하거든? 뻥치지 마! 이쪽부터 쫙돌 이쪽은 없고. 이쪽도 뭐 딱히 말 걸 만한 상대가 없고, 예. 에리카 선배, 장난 아닙니다. 뭐 항상 저러지만 말입니다. 어떻길래? 와다노아라도 같이 마셔. 그럴까? 내가 좀 주당이긴 하지. 뻥뻥이에요. 와다노아라 재밌게 즐기고 있니? 꿀잼! 와다노아라 꿀잼. 에헤헤헤. 이쪽도 없고. 좋네. 아빠도 건강해져서 다행이에요. 욕같다네. 으흠. 여, 와다노아라. 체리 블론드 씨, 몸은 이제 괜찮으세요? 거의 다 나았어. 아직 많이 움직일 순 없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남편도 많이 건강해졌으니 오늘은 끝까지 즐기는 거야. 나도 즐겨야지. 맛있겠다. 와다노아라, 너도 즐기라고. 아, 맞다. 오늘은 내가 진행자야. 와다노아라,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즐겨도 돼. 신났네, 이미. UK, UK! 이젠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술 취한 헤리카는 기분 나빠. 카와이 하니까 봐드리겠소. 카카카 카와이. 연애를 즐길까요? 그러면 입죠. 와, 정말로 활기차네요. 정말이지, 나도 한잔 마실까? 여보, 아직 다 나은 게 아니잖아요. 술은 안 돼요. 항생제가 안 듣는다고요. 아, 맞다. 아, 뭐 그렇지. 아쉽다. 아빠, 무리하지 말고 내가 대신 마실게. 이씨, 딸년이라... 괜찮아. 빨리 먹고 싶다. 꾸르륵. 다들 지금까지 힘들었지? 이런 때야말로 즐겨야지. 어? 진행자가 뭔가 말하고 있어. 네, 플루머 해파리예요. 해파리는 해파. 해파리가 저 귀여울 수 있다니. 핫. 나는 야 진행자. 아, 술 냄새만 맡았는데 너는 한 개다. 왠지 모르게 취한 헤리카. 와, 헤리카 또 시작이네. 다들 오늘은 재밌게 즐겨주세요. 그럼 바다의 평화를 기원하며 건배. 어, 내가 할 말인데. 카카카카와이. 어, 힐링한 게임이에요, 역시. 바다의 주민들은 매우 활기찬 연애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띠링띠링띠링. 어, 조금 쉬고 싶어. 잠깐만 밖으로 나가볼까? 어? 물. 맛있다! 어물려, 어물. 얘는 계속 말이 없어. 다들 좋겠다. 여보, 사랑해요. 취했음. 좋네. 귀여워. 확 납치해버리고 싶다. 아, 좋은 기분이야. 이네. 색으로 선배, 전색으로 선배를 좋아합니다요. 아, 예. 미우라까지 잔뜩 취하다니. 뭐, 나도 좋아하지만. 아, 여기서도 염장질이야. 안 취한다며! 역시 뻥이었어. 지금이라면 객관구 폭탄을 통째로 씹어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아. 미네로 시끄러워. 미네로 시끄러. 미네로 시끄러. 나. 그렇군. 에리카 기분 나빠. 왕. 기분 좋아라. 오늘은 내가 작곡한 노래를 여기서 불러주지. 들어라, 고등의 레퀴엠. 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긴 한데. 와다 놓아라. 오늘은 다 잊어버리고 신나게 즐겨도 돼. 나는 야 진행자. 아이고. 어, 심하려. 나갑시다. 그렇게 된 거야. 어머, 그런 일이. 마녀랑 간 그런 애들이 많아가지고. 와다누아라 같이 정직한 아이는 적어.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아이는 조금 특별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사랑받으며 자랐으니까. 네, 바다의 주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그러고 보니 와다누아라의 아버지는 지금 어딨어? 그래요. 슬슬 그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했어요. 응?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예요. 아주 먼 옛날, 이 바다에는 바다의 왕 해신님과 그분의 딸인 두 명의 공주님이 있었어요. 그때 이 바다는 정말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였죠. 하지만 해신님은 깊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된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죠. 해신님이 바다에서 사라지게 될 경우
이 바다를 다스리는 건 공주님이 됩니다. 두 명인데? 하지만 바다에 공주는 두 명이 있어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만 했어요. 혜신님은 우오미 공주를 선택했죠. 또 한 명의 공주는 혜신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이 바다를 죽음으로 물들여 버렸죠. 당연히 두 공주는 서로 싸우게 되고 바다의 주민들도 서로 편을 나누게 되어 양자의 장렬한 싸움이 시작됐어요. 바다는 거칠어지고 모두가 상처입고 죽음에 의해 멸족하고 마치 지옥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그 싸움을 중지하려는 어떤 자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와다노아라의 아버지 대마도사님이세요. 대마도사님은 매우 강력한 마법을 사용해서 또 한 명의 공주와 그 부하들을 봉인했어요. 대마도사님의 마법에 의해서 바다의 세계는 원래대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던 건 창의 유주뿐이고 대마도사님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마법의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다에 남아있는 자들은 우오미 공주의 편을 든 자라는 거? 네. 저는 대마도사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엿한 마녀가 될 때까지 전 그분이 만든 마법과 가르쳐주신 마법을 사용해서 이 바다를 지키고 있었죠. 나루호도. 과연 그렇군. 그래서 네가 결계를 관리하고 있던 거구나. 네.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였나? 응? 하지만 옛날이라면 언제? 와다노아라는 아직 어린애잖아. 네, 와다노아라는 바다의 평화가 돌아오고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알에서 태어났어요. 어? 어라, 알에서? 오, 뭔가... 네, 마늘같이 둥글고 아름다운 알이었죠. 와다노아라가 태어나고 나서 전 대마도사님에게 배운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랬구나. 그 마법은 제외하고. 뭔데 그게? 아 궁금 터져. 그게 뭐죠? 학. 휴. 잠깐 저쪽까지만 걸어가 볼까? 싱싱댕깡님 스티강기 감사드립니다. 소중히 간직할게요. 고마워요. 저쪽이 어디지? 아, 여기? 아이! 얘구나. 섬의 귀치? 마을이 너무 조용한데 다들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다들 성에서 연애를 즐기고 있어. 뭐? 어이 와다노아라. 에? 그건 도대체 뭐? 나니? 어? 아. 에? 방금 그건 뭐지? 설마 마사카? 사메키치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안 알려줌. 시슈바에? 따라가야 돼? 기다려 사메키치. 뭐야 저거? 바다 위쪽 상태가 이상해. 문화까지 가보자. 잠깐 1, 2분 사이에. 사메키치. 무슨 일이야? 괜찮아? 오지마 와다노아라. 당신이 바다의 마녀죠?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 눈이 하트야.
전 도살 제국에 고용된 악마예요. 이름은 로렌시아라고 합니다. 도살 제국? 네, 맞아요. 그럼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죠. 그럴 순 없어요. 당신들이 바다 제국에 들어올 수는...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또 깨졌어! 강호철 하는데 또 깨졌어! 이기지배가, 이씨! 방금 막 당신들 나라의 결계는 파괴됐을 테니까. 이년이, 이씨! 몸이... 와다노아라? 왜 그래? 어머, 정말로 말한 대로 됐네요. 잠시 동안 잠들어주세요, 레드썬. 와다노아라! 사스가 로렌시아야. 작던 대로 돼가고 있어. 송구스럽네요. 등장인물이 대체 몇 명이야? 잘 됐구나, 공주. 아빠는 이 빨리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단다. 자, 가자. 어, 토깽이다. 오, 장미칼. 기다리시지, 우오미 공주. 지금 바로 널 죽이러 갈 테니. 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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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사삿. 먹이게. 토끼야, 거북이? 꼬북꼬북. 지금까지 와다노아라 1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1편, 디 엔드. 2편 예고편. 아, 진짜야? 진짜 2편 예고편은 아니겠지? 아, 존예, 존귀. 꿈속에서 피아노 치는 건가? 내 손이 좀 금손이지. 와다노아라. 물음표로 등장하니까 대체 누구지? 목소리. 아, 좋은 아침 사메키치. 뭐야, 벌써 일어나 있었어? 그럼 좀 깨워줘. 하지만 사메키치가 정말로 푹 자고 있었으니까. 뭐, 어제는 꽤 오래 헤엄쳤으니까. 몸은 괜찮니?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보다 오늘 어쩔 거야? 오늘은 잠깐 가보고 싶은 섬이 있어. 사과섬이라는 곳인데. 아, 거긴가? 적당한 거리네. 그럼 바로 가볼까? 응. 어디야? 어디로 가야 돼? 어? 데리카 선배, 연애할 때마다 그렇게 될 바에 차라리 안 마시는 게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게. 어, 이게 뭐야? 와다노아라. 왜? 사과섬 같은 데 가서 뭐하려고? 거기는 사과밖에 없는데. 그게 말이지. 섬의 가장 안쪽에 큰 사과가 피어있는 나무가 있대. 그 사과를 써서 시험해보고 싶은 마법이 있어. 애플파이라도 만들려고? 애플파이는 마법을 안 써도 만들 수 있어. 먹어볼래? 아, 뭐야? 애플파이가 먹고 싶어? 내가 만든 애플파이가? 아니! 별로. 진정. 그래? 자, 올라간다. 또 전처럼 떨어지지 마. 괜찮거든?
독사과. 그래? 사과섬은 분명 이쯤에 있을 거야. 좋아, 가자. 옛날에 사메키치가 사형마였나봐요. 우와, 나도 상어 타고 싶다. 짱 귀엽잖아. 바다 위에 사과나무가 있어. 봐, 사과나무가 잔뜩 있어. 꾸꾸룩. 역시 배고픈 거구나. 아니야. 왠지 사과에서 소금 맛이 날 것 같아. 사과섬. 오, 진짜 힐링힐링하다. 응? 상어가 잔뜩 있네. 주름 침침침. 역시 배고픈 거지? 핫! 안 고프거든? 츤츤츤. 선글라스 겟. 해수지수님이 애플파이를 좋아하시나? 소재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애플파이. 찾았다. 이 나무야. 사과도 나무도 주변에 있는 것보단 크네. 뭐 하는 거야? 손이 안 다. 이씨, 난쟁이 통째로, 이씨. 내가 따줄게. 오빠만 믿어. 몇 개 따줄까? 자, 이거면 됐어? 응, 고마워. 사메키치 상냥해. 와다노아라는 땅꼬마니까. 이씨! 더 클 거야. 어떨까나? 성장판 이미 닫힌 거 아니고? 이잉! 클 거라니까! 그럼 키를 크게 만드는 마법을 쓰는 건 어때? 이야, 그런 것도 있어? 그건 그거대로 뭔가 보람이 없어. 뭐 그렇겠지. 그래서 그 사과를 어쩔 건데? 그렇게 잔뜩 가져가서는... 그러니까. 실은 마법을 쓰는 게 아니야. 일레나 씨한테 부탁받아서. 뭐? 왜냐면 사실대로 말하면 사메키치가 같이 와주지 않을까봐. 당연하지, 그 멍청한 이너. 또 와다노라한테 심부름이나 시키고. 넌 맨날 셔틀 집만하니. 셔틀 아니야, 이씨. 왜냐면 일레나 씨 같은 분들은 다리가 없어서 이런 곳에는. 다리 같은 건 기압으로 만들어내면 되거든? 그런 억지 부리면 안 돼. 나 참, 이놈이고 저놈이고. 괜찮잖아. 이렇게 둘이서 여러 장소를 놀러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런가? 데이트? 왜 그래? 그렇지. 뭐 됐어, 용서해줄게. 진정. 아? 부끄부끄, 츤츤. 아, 맞다. 사메키치 지금 배고프지? 뭐, 별로 안 고프거든? 이 사과 한번 먹어봐. 맛있대. 고기가 좋아. 침. 고기만 먹으면 몸이 안 좋아. 난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문제없어. 상어가 사과를 먹는 것도 조금 애매하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자, 먹어봐. 맛있다. 진짜? 응?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어? 거미가 붙어있는데? 에? 정말? 농담 그... 뭐야? 이씨.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한번 먹어봐 줄까? 흥, 딱히 사과를 좋아해서 먹는 건 아니야. 츤츤. 너! 왜 통째로 먹는 거야? 괜찮아? 아, 죽을 뻔했네, 이씨. 사메키치, 음식은 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고 항상 말했잖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또 어디 가고 싶은 장소 없어? 그러니까.
심부름 빼고 셔틀 빼고. 그러니까 심부름이 아니라니까. 혹시라서 묻는 건데 이거 말고 또 부탁받은 건 없겠지? 있습니다, 선생님. 나니? 있구만. 100% 있구만. 다음엔 포도랑 복숭아를... 거절이다! 거절한다! 하지만... 이거 참... 자, 가자. 에? 어디로? 어딘가 적당히, 적어도 심부름과 상관없는 장소로 데이트하러. 그러니까 심부름 아니라니까. 흥! 와다노아라. 왜? 그러고 보니 넌 빗자루를 써서 하늘을 날 순 없어? 하늘? 가끔은 날지만 별로 없으려나? 바닷속이 좋으니까. 마녀란 건 빗자루로 하늘을 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잖아. 그렇네. 빗자루를 쓰지 않고 하늘을 나는 마녀도 있다곤 들었지만. 너 말고 다른 마녀는 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안 가네. 어떤 녀석들이 있어? 나도 다른 마녀랑 만난 적은 별로 없어. 하지만 가끔 만나러 와주는 마녀분이 계셔. 이번에 마녀의 세계에 데려가 주신다고 했어. 뭐야 그게? 그런 곳이 있었어? 마녀가 우글우글거리는 장소야? 응, 이야기로만 들었지만 다양한 마녀분들이 있다고 들었어. 하지만 가끔은 싸우기도 한대. 누구랑? 그러니까 마녀끼리 싸운대. 왜? 몰라, 그냥 싸우는 거래. 바깥 세계의 마녀는 다들 그렇게 성질이 나쁜 거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거 참, 너 말고 다른 마녀는 만나고 싶지 않다. 의외로 딱 마주치거나 하면. 그러지 마, 마주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별로 와본 적이 없어. 그렇지? 심부름 따윈 못하게 할 거니까. 감히 내 여친을 부려먹을 씨. 사메키치,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난 내가 좋아서 부탁받은 거야. 어? 딱히 그런 거 아니거든? 그 멍청한 금붕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뿐이야. 금붕어가 아니라 인어야. 어느 쪽이든 씨, 지느러미 달린 거 똑같지. 다르지 않을까? 금붕어, 사메키츠. 오, 뭐야? 이쪽 아니야? 어?